도움이 손길이 시급한 또 다른 야생동물이 들어옵니다. 끝이 없네요. 저기 지자체에서 구조해서 데려오기도 하고 심지어 시민분들이 구조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도심 한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너구리. 반항할 기운조차 없어 보이는 녀석이 걱정스러운데요. 탈진한 상태로 축 늘어져 의료진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너구리. 아픈 몸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겨우겨우 버티다가 도망갈 힘까지 빠지고 나서야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털은 다 빠져 있고 피부는 완전 각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기생충에 감염이 돼서 그런 건데요. 더 심해지면은 피부 안쪽에 그 틈이 생겨요. 그 속으로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게 감염이 되어서 2차적으로 폐혈증까지도 올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처치가 필요하고요. 그 시각 비슷한 상태의 또 다른 너구리가 실려왔습니다. 힘드네요. 개선충 걸린. 개선충이 아주 심하게 악화돼서 네, 여기 피부가 보시면 이렇게 기생충이 감염되고 하면 피부가 이런 식으로 딱지처럼 변하면서 악화돼서 오는 경우입니다. 풍채가 좋아 오동통통 너구리로 불리던 녀석들이 어쩌다 저토록 야위고 아픈 상태로 발견된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시 야생동물센터인데요. 네, 그 너구리 발견 위치를 알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거든요. 남부어린이공원 쪽인가요? 환자가 지내온 환경을 아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된답니다. 너구리 같은 경우는 산 속에서 말고 이제 산 가장자리, 이제 산 끝이라든가 아니면 천 같은 데 많이 살아요. 근데 여기서 발견됐다고 하는 거 보면 환경이 별로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대식가로 알려진 너구리는 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양의 먹이가 필요한데요.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먹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너구리들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개선충에 감염되어 발견된답니다. 탈수가 진짜 심한 것 보다. 피가 거의 너무. 아무것도 먹지 못해 온몸에 힘이 빠진 너구리에게 서둘러 수액 처치를 해야 하는데 혈관을 찾는 것조차 힘든 상태. 아 쉽지 않네. 팔에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다리에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일 다시 잡는 걸로. 네. 사람들한테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건강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은 친구들입니다. 여기 오는 애들은 다 거의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곧 죽을 수 있답니다. 야생동물 애들은 탈수가 너무 심하면 탈수란 게 어차피 몸에 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피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혈관도 얇아지고 이래서 더 잡기가 힘듭니다. 저 펴라요. 제발. 오늘을 넘기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수의사는 애가 탑니다. 야생동물 애들은 대부분 일단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오니까 혈관 잡는 거 하나도 쉽지가 않네요. 지금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행히 수액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문제였던 개선충 없애는 약도 삼켰습니다. 녀석의 삶에는 다시 청신호가 켜진 한편. 쌤, 애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안 좋았어? 먼저 들어온 너구리에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데요. 어떡해.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가호흡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입원을 해야 되는데. 어떡해. 점점 위독해져가는 너구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벼랑 끝에서도 살기 위해 버텼을 녀석의 간절함을 알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의료진.
아, 숨을 쉬어야 될 텐데. 하지만 고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공 한 번만 확인해. 공공도 다 풀렸고 심박도 없고 호흡도 없고 사망한 것 같네요. 인정하기 싫은 사망 선고. 갑자기 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소 좀 꺼주세요. 야생동물이 사람 손에 잡혀 이곳에 온다는 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네요. 매일같이 안타까운 이별을 마주하는 게 야생동물센터 수의사의 숙명이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 간발의 차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너구리는 기력을 회복 중인데요. 기특한 녀석, 이름이라도 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얘 몇 번이지? 네, 그러면 93번 너구리. 이름 불러주면 좋잖아요. 이름 불러주면 좋은데 어차피 저희의 목적은 얘를 치료를 해가지고 다시 밖에 보내는 애들이라 얘네들도 이제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면 밖에 나가서 또 사람 보면 반가워서 또 달라들고 각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얘네들한테도 악영향이 계속 실려오는 거죠. 병원에 무한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라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시 안 들어오게. 모질개에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얻은 기회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치료 끝에 어느새 퇴원을 앞두고 있는 93번 너구리. 한편 수의사이자 임시 보호자께선 녀석의 새 집을 찾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조건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는데요. 네, 오늘 너구리 치료가 다 돼가지고 너구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농경지 같은 게 없어야지 누군가에도 피해를 안 주고 그러니까요. 최대한 좀 외진 곳,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 그리고 너구리가 뭐 물이라든지 먹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검진. 이제 마지막으로 방생하기 전에 백신 놔주는 겁니다. 뭐 개홍역 아니면 광견병 이런 종합 백신 흔히들 많이 맞추는 종합 백신을 놔주는 과정입니다. 이 아이는 일단 체중이 초기 체중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고요. 혼자 나가서도 충분히 먹이를 먹고 혼자서 자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결국 방생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큰 힘이 되어줄 예방주사를 마치고 센터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도심을 한참 벗어나서 외곽에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드디어 방생지에 다다랐나 봅니다. 너구리가 새로운 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적이 닿지 않는 곳으로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는 수의사. 여기 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연의 품에 안기는 너구리. 아이고. 잘 살아. 머릿속으로는 뭐 정 주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을 많이 주게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의사와 93번 너구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